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지역.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배송기사 80여 명이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섭씨 37도를 넘는 불볕더위에 화물칸은 50도가 넘는다며 지난 6월 말부터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 물류업체 UPS 노조도 최근 시위 끝에 사측으로부터 트럭 에어컨 설치를 약속받았습니다. 3개월째 이어지는 미국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실외 현장 근로자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It clarifies that workers have a federal heat-related protections. We should be protecting workers from hazardous conditions, and we will. 그리스에선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 직원들이 더위 때문에 하루 4시간씩 업무를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40도 날씨에 도로 표지판을 그리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며 건설업계가 야간에만 작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이상기후가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거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한 해 1천억 달러에 이르고 2050년엔 5천억 달러, 우리 돈 6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o extreme heat is driving a lot of public health impacts across the country. And then there's full-blown economic impacts as a result of this heat, right?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폭염이 만성적 신체 위험을 일으켜 2100년까지 세계 GDP를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국립보호구역.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입고 산불 진화를 위해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 요크 산불은 네바다주까지 확산했습니다. It's scary. Fire is... takes over and you can't control it, especially when it's high winds. So people's lives are in. 서울 면적의 절반 가량을 태우면서 올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사막더위에 산불까지 겹쳤지만 현재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It's 0% contained, although we're hopeful that we're going to get some containment here over the next several hours and into tomorrow and the following days. 전문가들은 사막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겨울에 기록적인 비가 쏟아지면서 덤불들이 산불 연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은 계속 미국 서부 국경을 넘어오면서 일부 지역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넓은 산림이 손실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폭염에 산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일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된 일본 도쿄 시민들에게 이제 손 선풍기는 기본, 양산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은 군마현에는 계곡에 자리 잡은 온천으로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SNS とかで見ていいなと思って上は冷たいんですけど下は暑いです夏でもちょうどいいかなと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만 지난달 70명 이상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볕 더위에 몸살을 앓는 미국 역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7월 한 달 내내 최고 기온 43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종전 최장 기록이었던 1974년의 18일 연속을 훌쩍 넘어선 역대급 무더위였습니다. We live in a hot climate in the desert southwest, but this is to that next extreme level. I mean, people are saying out there, well, it's just Phoenix in the summer, but We're talking about record levels here. 전 세계적인 무더위에 수온도 오르면서 세계 최대 산호초 서식지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도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폐사하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막 식물인 선인장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서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탓에 고사한 겁니다.
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9일 연속으로 43도를 넘겼고 밤에도 최저 기온은 32도 이상이었습니다. 선인장은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 필수적인 생명 활동을 해야 하는데 밤에도 폭염이 이어져 탈수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uffering the effects of extreme heat and drought. And some people report that saguaros are falling, saguaros are losing their arms, the shape is changing. 길가 위로 작은 입자의 물이 연신 뿌려지고 시민들은 양산까지 썼지만 더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선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6월 말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오르자 3일 연속으로 6천 건 이상의 보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스위스에선 폭염으로 대표적인 만년설인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녹은 빙하 근처를 지나던 등반가들이 한 유해를 발견했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지난 1986년 실종된 독일 등반가로 밝혀졌습니다.